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범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제자 등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검 난조우 백천만검 난조우 아근 문견 특수지 진실의
강광불광경 영수보살약창계나무화장세계 미로자나진법시 연재불법 서가모니지유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금보람전법률에 인삼대세력과 보현보살제대중 직근강신신중신 족갱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신 주야신중주가신 주화신중주예신 주수신중주화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하수 가루라긴나라 마우라가야창제대용왕구반다건달바왕 홀천자 일천자 종돌이 야마천왕도설천 허락천왕타천 대범천왕광음천 변정천왕광과천 대자제왕불가설 외연문수대보살 법배공덕흥광당흥광 금강의 광연당 거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의 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기수무량 불과설 선제동자 선제쟁 문수사리 체제 너군의 운선주성 위가의 탈려의 다유사위 모구사선 승열바라자 행여 등견자제 주동자 명기사법보기장여보안 우렴조광대광왕 무동우바변에 바라와정자인 바시라선무성성라자 바수비위실지라사인관자지전자정치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바연주야 부덕중광주야신 이목관찰중생제 모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기부수화주야신 대원정신적구 묘단망구반여마야 부인천주광면우동자중예가 연승경고에 딸려 묘일장자무승군 최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유동녀 미륵보살문수등 보현보살미진중 어차법해 상수비로자나불허련화장세계 소화상음대법륜 시방공제세계역보역시성설바 666사급여섬일십일역보일세중 열애상무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사라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법문명품정행연순 개참분무살 십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개참분 십행불묘무진자 불승도설천궁품 도설천궁개참분 십행구십지품 십정십통십인법 아성지품여수량 보살출처불불사 열애십진상예품 열애수호공덕 보혈은금열애철이 세간품입법계 시위신망계성경 난지구품망교봉성자경신수지조발 현장간자야시국도에 심형비로자나불 의상조사법성계법성은중무의상제법부동 무명무상절일체 영지소지명경진성심신극미명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일중일체다중일 일미신중암시바 일체진중여겨시무량온거지길려일념즉시무량 구세집세우상주행불전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성공하 이사명연두분 집불반내인간능일해인 삼매중원출려일부사의 후보익생만홍중생수기들이
지고행장 못해 파식명 상필부 등 위연성교 창교에게 가수분득자 이따라니 무진보 당원복계 실보장 공자 실제 중도 상구례부도 운명이 이불 대방광굴 환경 강설 53권 이세간품 1 점안을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구름일듯 일어나는 200가지 질문에 병에서 쏟아붓듯 2000가지 대답이여 운흥 200문의 병사 2000답이라 무엇이 도솔천에 계시면서 짓는 업이며 어째서 도솔천궁에서 없어지며 어째서 태어내 들어감을 나타내며 무엇이 미시한 길을 나타내며 어째서 처음 태양을 나타내입니까? 어째서 미소를 나타내 어째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어째서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며 어째서 궁전에 있음을 나타내며 어째서 출가함을 나타냅니까? 어째서 고행함을 보이며 어째서 도량에 나아가며 어떻게 도량에 앉으며 무엇이 도량에 앉았을 때의 특수한 모습이며 어떻게 마군을 한국받음을 보입니까? 무엇이 열의 힘을 이루며 어떻게 법륜을 굴리며 어째서 법륜 굴림을 인하여 깨끗한 법을 얻음이며 정등각께서 열반의 드심을 보이십니까? 불용하신 불자시여 이와 같은 법을 원컨대 연설하여 주십시오. 200가지 질문인데 간단하게 조금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서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환경 뭐 그야말로 일문일자가 시진불이라 문장 하나 글자 하나가 다 화장장음의 한 표현이고 또 우리 진여자성의 한 표현이고 또 화엄법계의 한 표현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그 중생인 이상 또 마음이 좀 더 가는 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이세간 품을 저는 좋아합니다. 요게 이제 일곱 권인데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이제 특별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스님들 각자 사찰에서 이 이세간 품을 가지고 법회를 해도 아주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 다 할 건 없고요. 그 사이에 마음에 들고 또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것만 뭐 띄엄띄엄 간추려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법회를 해도 아주 좋은 그런 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화엄경의 궁극의 가르침은 말하자면 대승보살행에 있습니다. 그 대승보살행을 어떤 정신으로 하고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하는가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세간품에서 잘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간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니고 떠난 상태에서 세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은 입세간입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연꽃이 진흙에 묻지 않고 또 진흙 안으면서 진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우듯이 불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에 몸을 담고 살되 연꽃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한껏 펼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불법의 그 의미이니까 그런 뜻에서 이 이세간품은 참
그런 그 의미를 잘 표현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기 다음 권에 나오지만은 보살에게는 놀이터가 있다. 열 가지 놀이터가 있다. 공원이라고 그게 이제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놀이터가 있다. 보살의 놀이터가 무엇이냐? 생사가 보살의 놀이터다. 소승불교는 생사를 떠나는 것이 말하자면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참 잘못된 그 표현입니다. 이 불교가 생사 속에서 생사 속에서 생사와 더불어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그 삶을 펼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래 보살의 놀이터는 바로 생사다. 또 보살의 놀이터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다. 뭐 이런 등등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 이 이세간 보면 일곱 권 안에 아주 골고루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이세간 품을 이렇게 좀 뭐 환경 전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특정한 품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허물이지만은 뭐 허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이렇게 구원해 드리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법안스님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한 책에서 발췌를 하고 또 뭐 곳곳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이런 데 감동받았노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법안스님은 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또 보견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내 염화실 카페에 들어와서 자기의 공부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또 보견스님이 또 제일이야 또. 뭐 각자 이제 인연 따라서 자기 그 어떤 그 공부 방식이 있고 또 공부한 대로 표현하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내 혼자만 알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안스님 수시로 이런 걸 정리해서 이렇게 오는데 상당히 그 참 그 공부에 열중하시고 성의를 다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어째야 이러한 그 공부를 잊어서 만났는고 하고 그전에도 들어 그런 그 후회스러운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을 때 그런 생각이 그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참 그 좋은 그 자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는 본교재 324쪽 중간에 보살 지위덕의 미세지혜라 그렇게 심미세 대단히 미세한 것 대단히 미세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분야가 미세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에도 심미세에 대한 말씀이 쭉 있었고 여기도 계속해서 심미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뭐 개인의 일도 그게 그 어떤 그 자세한 사연은 정말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 다른 사람 그 잘 몰라요. 특히 그 정치 분야 같은데 보면요,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엉터리로 알고 방송되는 거 또 신문이나 무슨 뭐 뉴스 같은데 그 공포되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 걸로 알면 돼요. 아주 거기에는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그 말하자면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난 게 전체 100%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아닌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속에 아주 그 자세한 그런 그 사정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한번 끌려가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누가 있습니까? 가서 아 불이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 그것도 이제 털어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내가 병고를 알아보니까 병고를 앓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뭐 저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우 따라서 다 이제 병고를 앓는데 병고 문제에 대해서도 그 미세한 그 내용을 제대로 표현 못합니다. 본인도 표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쩌다 그래 아프냐? 그러면 저는 쉽게 대답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버려요. 이야기가 깁니다.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그 표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그게 표현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 잠깐 그저 1, 2분 사이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프냐 이야기가 깁니다. 그러면 끝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일들도요 아주 그 미세한 그런 그 참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줘야 돼요, 서로가. 아무리 뭐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내가 이걸 쭉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참 부처님의 일, 또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 이런 그 일들, 또 그런 그 능력을 갖추기까지 그 쌓은 수행들, 그런 능력들, 그런 그 신통과 원력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 세세하게 다 표현합니까? 아주 그 참 말로 쉽게 표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살 지위의 지위를 아는 덕의 미세 지혜라 그랬습니다.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제대로 보현행을 닦으려면은 무착 무박 해탈심이 돼야 이제 닦을 수 있겠죠. 닦아서 지 실지 다 안다. 무엇을 일체 보살 알립지 심미세 일체 보살이 알립해 있는 지혜의 아주 매우 미세한 것을 다 알고. 그러니까 보살이 말하자면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그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또 보살 지위의 심미세를 다 알고 실지가 다 포함되죠. 다 안다. 또 보살이 한량없는 행, 보살의 한량없는 행을 그 한량없는 행에 대한 매우 미세한 것을 다 알고 실제 다 알고 또 보살이 출생과 해양에 대한 심미세 아주 미세한 부분 이걸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해서 그러한 것을 심미세 매우 미세한 것을 다 알고 보살이 더 일체 불장 심미세 보살이 일체 불장을 얻는 매우 미세한 것을 다 알고 또 보살이 관찰지 심미세 보살의 관찰하는 그 지혜가 매우 미세함을 다 알고 보살의 신통 원력의 심미세와 보살의 삼매를 연설하는 심 매우 미세한 것과 그냥 뭐 삼매를 연설한다 뭐 연설 삼매 연설하는 것과 삼매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글로 이렇게 엎조리고 그냥 대충 짐작을 할 뿐이지 그 아주 참 그야말로 미세하고 미세하고 지극히 미세한 그런 그 사연들 그런 부분들은 쉽게
알지 못하죠. 또 보살의 자제 방편의 신미세와 보살의 인 신미세와 인 하는 것도 이게 도장이라고 하는 인자를 썼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보살의 일생 보처에 대한 신미세. 우리는 뭐 보통 이제 보처 보살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을 보좌하고 일생을 이제 그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성불해서 부처로서 대를 이어간다. 미륵보살을 우리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말 가지고 어떻게 뭐 백분의 일인들 천분의 일인들 이해 되겠습니까? 그 안에는 정말 불가사의한 아주 미세한 내용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더운 날 뭘 그 집에 가만히 있지? 왜 거기 먼 데까지 가느냐? 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 설명 못 합니다. 아주 가까운 도반이라 하더라도 도반이 그런 걸 물었다.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불만스러워요. 아, 그거 가지고는 영 그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심정,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부하러 가는 그 길이 뭐 짧은 이웃도 아니고 멀고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기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걸 심미스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들의 그 어떤 그 수행이라든지 중생제도에 대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중생들의 그 하찮은 그런 그 행위에도 그렇게 불가사의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또 보살이 생 도솔천, 도솔천에 태어난 신미세. 우리가 부처님이 도솔천에 태어나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강해가지고 가비라 왕궁으로 내려왔다. 뭐 그 정도 설명하지. 거기에 담겨 있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하고 아주 미세한 세세한 사연들, 세세한 조건들, 인연들 그런 것들은 정말 뭐 신미세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보살이 주지 천궁 신미세. 도솔 천궁에 태어났으면 도솔 천궁에 오랫동안 이제 보살로서 머물렀죠. 그런 도솔천궁에 머물러 있는 신미세. 보살이 예를 들어서 뭐 몇 생을 도솔천궁에 살았다. 그 한마디 가지고 무슨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건 제목일 뿐이지. 제목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화엄경 하면 제목일 뿐이지. 화엄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많은 뭐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인들 오직 많고 정말 알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야 그냥 그 속에 담긴 모든 내용들이 신미세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엄정불국 신미세. 불국토를 엄정하는 청정하게 장엄하는 신미세. 지극히 미세함. 또 보살이 관찰 인중 신미세. 인중을 관찰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관찰하는 신미세. 보살이 방 대광명 신미세. 대광명을 놓는 신미세. 보살이 종족 수승 신미세. 보살의 종족은 아주 수승해. 이건 무슨 뭐 이시다, 김씨다, 무슨 뭐 왕족이다 이런 것하고 이야기가 될 게 아니야. 보살의 종족이 되고 또 보살의 종성을 이어받기까지 그 많고 많은 사연들 신미세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 그 화엄경 공부하러 간다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하지 더 이상 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살의 도살 도량 중에 보살들이 모여 있는 그 도량에 뭐 많고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법회의 신미세. 그 다음에 변일체 세계 수생
심미세. 보살이 일체 세계에 두루해서 수생한다. 보살은 한 곳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생이란 말을 난 아주 그 유의 깊게 생각하고 또 화엄경에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생사를 끊고 아예 열반에 들어가 가지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소승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버젓이하고 있어요. 크 뜨거운 우리나라 이 더위도 가장 차는데 인도의 더위는 50도까지 막 오르내릴 때가 있어. 그럴 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살 것 같거든. 시원하다고 살 것 같아. 아예 안 태어났으면 더 좋겠다. 그게 희망이야. 그래서 열반을 이야기하고 열반은 무여열반은 죽음까지 번뇌가 사라진 것이 유여열반. 죽음까지 맞이했을 때 그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 그 열반이 최고 이상이야 그냥.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더운 지방이라 하더라도 안 태어날 수가 없어. 태어나야 돼. 태어나게 돼 있어. 그래 여기 대승불교에서는 수생이란 말, 생을 받는다. 계속 죽고 나서 또 태어나고 죽고 나서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 아니 다라이라마만 하더라도 환생이 14번이나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확인된 림포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백 명입니다. 우리는 그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다 환생했어요. 환생했는데 전생에 누구네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됐을 뿐이라. 확인을 못했을 뿐이야. 티베트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확인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지금 현존한 사람이 수백 명이야.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태어나게 돼 있어요. 뭘로 태어나도 태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수생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갈림길을 말하자면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생이. 또 보살이 일신에서 시현 일체 신명종. 한 몸에서 일체 신명이 마치고 하는 것도 나타내 보이는 신미세. 신명이 마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신미세. 그 다음에 보살이 모태에 들어가는 신미세. 보살이 주 모태 신미세. 보살이 모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살이 모태에 들어가서 열 달이면 열 달 모태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열 달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열 달 동안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미묘하고 미세한 그런 그 사연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태에 머무는 신미세. 또 보살의 제 모태 중하여 자제 시연 일체 법계 도량 중에 하는 신미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살이 제 모태 중하여 일체 불실력을 나타내는 신미세. 나타내 보이는 신미세. 요 두 구절에 내가 별표를 해놨는데 제 모태 중하야, 모태 중에 있어요, 아직.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자유자재하게 일체 법계 도량 중에 시현한다, 나타내 보인다. 선불교에서, 화두, 또는 공안, 그것을 총정리한 것이 소위 염성인데, 그 제1조, 가 뭐냐, 미출 모태, 제 모태, 이거 똑같은 뜻입니다. 모태에서 아직 나오기 전에, 도인 입필하셨다.
그 전에 이제 구절이 예. 미리 도선의 이강왕궁이야.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왕궁에 예.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한 채 왕궁에 내려왔다. 미리 도솔의 이강왕궁 하시고 미출 못해 도인 이필 하시다. 이게 1700공안의 제1조야. 그래 그걸 하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 말을. 이 화엄경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힘주어 설명을 하고 있긴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도 무수히 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 봐요. 모태 중에 있으면서 일체 법계 도량 중에를 나타내 보이는 심세. 그렇습니다. 이게 말은 똑같아요. 뜻도 똑같고. 그 다음에 보살이 모태 중에 있으면서 일체 불실력을 나타내 보이는 심세. 그렇습니다.